택배 많이들 이용하시죠? 택배 이용할 때 아주 유용한 소소한 살림템 소개해드릴게요. 한쪽 면엔 상자를 뜯을 때 사용하기 좋게 커터칼이 있고요. 반대쪽엔 택배 송장에 있는 개인정보를 지우는 물파스 같이 생긴 지우개가 있어요. 자동 수축 방식으로 손을 떼면 자동으로 칼이 들어가서 안전하게 사용 가능해요. 가끔 송장을 깜빡하고 떼지 않는 경우도 있고 잘 떼지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힘들게 떼지 말고 송장 지우개로 개인정보 부분을 싹 지우세요. 사용하다 보니 너무 편해서 여러분들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올인원 송장 지우개 칼이었어요. 샴푸통 등을 공중부양시켜주는 샴푸걸이 홀더예요. 다양한 크기의 용기에 맞게 세 가지 홀더링이 동봉되어 있답니다. 구매 전에 용기 뚜껑과 홀더링 사이즈를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길 추천드려요. 홀더가 잘 고정될 수 있게 걸이식 스티커가 들어가 있어요. 설치를 하면 이런 모습이에요. 깔끔하죠? 그동안 바닥에 놓고 사용하니까 청소하기가 무척 번거로웠어요. 샴푸통을 일일이 치워가며 물기 제거를 했는데요. 공중부양을 시켰더니 청소가 정말 쉬워지더라고요. 물기 제거나 청소할 때 편해서 저는 대만족이랍니다. 홀더에 샴푸통을 끼우고 잠궈주기만 하면 돼요. 사이즈가 맞지 않아 돌아가는 것도 있는데요. 사용하기가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설치도 아주 간단해요. 붙이고자 하는 타일 벽을 잘 닦아주고 위치를 정하세요. 거리식 스티커를 꾹꾹 눌러 붙인 후에 홀더를 끼워주면 설치가 끝난답니다. 욕실 청소가 힘드신 분들이나 보다 깔끔한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께 샴푸걸이 홀더 추천합니다. 예전에 잘 샀다 살림템에서 소개드린 멀티탭 가리개 잘 사용 중이신가요? 이렇게 멀티탭을 눕히거나 세워서 사용하면 되는데요. 저희 집 남자들은 자꾸 멀티탭을 세워서 전기코드를 끊는 거예요. 전기코드에 따라 높이가 높아서 뚜껑이 닫히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더는 잔소리를 하기 싫어서 저희 집에 딱 맞는 멀티탭 가리개를 찾았어요. 높이가 꽤 높고 가벼워서 좋은 멀티탭 정리함이에요. 리얼 나타 느낌으로 만들어져서 인테리어 소품 역할도 톡톡히 해요. 양쪽으로 길게 선을 뺄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답니다. 사이즈가 넉넉해서 긴 사이즈의 멀티탭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정리도 보다 수월하답니다. 통기성도 좋고 무세탁도 가능한 소재라서 사용하기에 아주 편리해요. 기존의 멀티탭 수납함은 사실 다른 곳에 쓸 데가 있어서 겸사겸사 바꾼 거였어요.
와이파이 공유기를 가리려고 화분을 놓기도 했는데요. 볼 때마다 아주 거슬리는 거예요. 어느 날 가만히 보니 멀티탭 정리함에 넣으면 딱이겠다 싶더라고요. 역시나 사이즈가 딱 맞더라고요. 와이파이 공유기 가릴 때 이 책 모양 멀티탭 가리개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번 소소템은 여행 갈 때 정말 유용하게 쓰일 의류 수납함이에요. 예전에 이케아에서 우연히 보고서 캐리어 안에 옷 수납용으로 쓰면 좋겠다 싶어서 샀었는데요. 3,000원을 주고 샀는데 여행 갈 때마다 정말 정말 잘 사용하고 있어서 이거 꼭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약간 포대 같은 혹은 비닐 같은 폴리프로필렌 소재이고요. 사용하지 않을 땐 이렇게 접어서 보관이 가능합니다. 여행 갈 때 아이 옷만 넣어서 가거나 물놀이에 필요한 물건만 넣어서 갔다가 돌아올 땐 세탁할 옷을 넣어오면 정리도 쉽고 진짜 편하고 좋더라고요. 가정에서는 옷이나 이불 등을 보관하거나 정리할 때 사용해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캐리어에 망이 있는 쪽 말고 반대쪽에 넣으면 캐리어 정리도 쉬우시더라고요. 동일한 소재로 작은 사이즈의 신발 보관함도 있었는데요. 안 사온 걸 후회했어요. 의외로 다양하게 활용도가 높은 의류 수납함 한번 사용해보세요. 가성비도 아주 좋답니다. 소소하지만 소중한 살림템. 마지막 살림템은 2단 계란 트레이예요. 계란은 보통 한 5개 정도 남았을 때 사잖아요. 그래서 20구나 30구보다는 40구 보관함이 딱 맞더라고요. 이 계란 트레이는 하나하나 홈이 있어서 안정적으로 계란을 보관할 수 있어요. 왕난이나 특난도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무엇보다 서랍형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 아주 편리해요. 아주 사소하지만 소중한 살림템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도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오늘도 편안하고 예쁜 살림 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